인적 드문 숨은 마을에서 살다 보니 무료한 시간이 많았던 산골 소년 사나.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기가 취미가 됐고 미래 화가까지 꿈꾸게 됐습니다. 할머니가 늙었지. 이런 거야? 어, 큰 놈만. 너 밑에도 있잖아. 저녁에 먹을 거 따면 되잖아. 여기도 있고. 저녁에 먹을 건 네가 따와 사나야. 네. 없으면 그만 따도. 고추를 따던 손길도 잠시 장난을 걸어오는 사나입니다. 챙, 챙, 챙. 훗. 단어 칼을 교대하겠다. 얼랑땡이 고추. 졌다. 내가 이거 했어요. 그날 저녁. 저녁상에 둘러앉은 사나네 가족인데요. 잘 먹겠습니다. 매우세요? 매워요? 안 매워.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날그날 텃밭에서 공수한 재료나 참치 통조림 같은 반찬이 전부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지금 비비고 있는 건 참치 덮밥인데요. 소리가 들리시나요? 누구 손자지? 누구 손자긴 할머니 손자지. 할아버지. 이 말을 기대했죠. 할아버지 잘 먹었습니다를 기대했죠. 할아버지가 분명히 잘 먹으면 내렸어. 이제부터 못 먹었습니다. 잘 먹으면 밥값을 더 받아야 된다고. 할머니. 응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밥값 안 내야 되죠? 밥값은 물론 내야 되지만은 더 받을 수도 있지. 여름비가 찾아온 소땡이골.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산 아래로 서둘러 내려가는데요.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물소를 만든다고 해 그 이름도 소땡이골. 새벽에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금세 물이 불어 흙탕물이 흐릅니다.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물살이 세니까 쓰러지면 일어나질 못해서 물을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 거야. 게다가 더 물이 불면 다리가 끊겨 사나가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겐 장마철이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뭐 책이란 다 이렇게 쌓아놓고 저기 피난 갈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놓고 있어. 나중에 그 벌째가 있어. 그때 가서 하려면 못 건너가니까 준비해놓고 있다. 혹시 밤에라도 잠 안 잘 적에 물이 비가 막 오거나 그럼 나가야 되니까. 밤에 많이 오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. 물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오면은 밤에 잘 적 끊어지면은 뭐 볼 수 없지. 사나 내일 학교 못 가는 거고. 아직은 사나가 등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데려다 주지만 오늘 밤이 고비랍니다. 사나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 시간. 등교길, 오늘의 주제인데요. 과연 사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요?